타임즈. 메트로라인 따끈따끈한 신형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형 함께 신형 사도스키 신형을 해볼 건데요. 사도스키 저희가 예전에 다 했었어요. 그렇죠. 리뷰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뭐 2021년형 뉴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뀐 거는 요 헤드머신밖에 없습니다. 원래 힙샷에서 라이트머신, 사도스키 라이트머신 헤드 오픈 기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게 뭐 사운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약간의 뭐 연도에 따른 스펙 변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리뷰를 뭐 다시 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스커드 리바이벌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한번 미리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스커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우스키는 일단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로저 사도우스키가 아직까지도 모든 생산 공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우스키를 사용하는 유명 아티스트들 짐 홀, 존 아베크롬비, 팬 메스니, 리린 나워, 뭐 척 롭 이런 마커스 밀러, 윌리 이런 연주자들이 계속해서 사도우스키를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이걸 한번 쭉 몰아서 했었는데 범용 베이스로서 약간 빈티지 스타일에서부터 락까지 좀 많이 장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조금 사도스키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메트로라인이 일본에서 독일로 이제 원산지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메트로라인 21프렛 하이브리드 PJ 베이스 그게 319만원짜리 가격은 여전히 동일하네요. 그게 펜더톤 종합선물세트 사도우스키 다이스키 네 9.0 잘 줬다. 네. 역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PJ 애쉬 모델 가격 동일하고요. 극강의 애쉬 메이플 조합 그리고 저는 개성이 있고 범용성이 있다라고 해서 개범용성 네. 홍길병가 왜 이러냐 네. 뭐 드시고 오셨죠? 모르겠어요. 9.5, 9.5를 받았네요 전부. 혹시 뭐 드시고 오셨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봐 이거 오늘 하는 건데 이게 빈티지 재즈 베이스 그때 썼던 빈티지 재즈 베이스가 10.0, 9.5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네. 그러니까. 새로운 10점 베이스 저는 스카이하이 이렇게 해서 사도우스키 스카이하이 이렇게 해서 19.5 와 진짜 잘 받았었구나. 그 다음에 같은 재즈 베이스 애쉬 모델이 똑같이 19.5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 야. 저는 사도 애쉬스키 네 그래서 19.5 장난 아니네.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5현 335만원 이거는 사도우스키 5현도 좋아요. 저는 사도우스키 곱빼기 9.5 9.0 되게 잘 나왔네요 점수가. 특히 오늘 하는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 9.5가 나왔던 모델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가성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10.0 9.5가 나왔다고 해서 80점을 바로 넘는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스쿼드로 돌렸을 때 분명히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9.0에서부터 10.0까지 굉장히 초고득점에 포진해 있었던 사도우스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초고득점을 이끌었던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앞부분 소개와 이 연주 사운드 샘플은 저희가 예전에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이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19만원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117cm 무게는 3.7kg 두께는 40+1mm 12프렛 뒷둘레 82mm 아메리칸 레드 엘더 바디고요. 하드 메이플 렉에 사도우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힙샷에서 바뀐 거죠. 너트는 사도우스키의 저스터너 3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38.5mm 모라도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3mm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패시브 사도우스키 험 캔슬링 J스타일 픽업 4개 들어가 있고요. J스타일 60년대 포지션 이게 브릿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JJ죠. 그리고 컨트롤은 요거 컨트롤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마스터 볼륨이고요. 밸런스인데 밸런스가 네. 거꾸로 해요. 보통 연주자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얘는 이렇게 하면은 앞쪽으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톤 컨트롤 푸시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앤 베이스 스택으로 되어 있죠. 네, 브릿지는 사도우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패시브 먼저 들을까요? 네. 네. 패시브 네.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좋네요. 힘이 일단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잘 잡혀있죠. 픽업 밸런스 진짜 좋은데요. 네. 자, 뒤에 픽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재즈 베이스 픽업의 사운드에서 좀 더 그런 힘, 피지컬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서 락까지 좀 케어가 가능한 약간 그런 느낌? 빈티지에서부터 모던한 느낌까지.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자 톤 다 내리고 자 묵묵하게 두 개입니다. 픽업 둘 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액티브. 자, 네, 자 액티브고 지금 둘 다 그 EQ는 0인 상태고요. VTC 볼륨도 0입니다. 네. 자, 둘 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0인 상태고요. 자, 앞에 픽업. 자, 뒤에 픽업이요. 자, 이제부터 소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VTC 볼륨만 딱 올리면 살짝만 해도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게요. 짱짱하게 사운드가 쫙 올라오네요. 이렇게 되고 생동감 같은 게 확 또 올라오네요. 이야 좋다. 노브, 베이스가 노브 하나만 네. 가지고도 지금 이게 아까 0인 상태였고 올리는 거고 모델이 바뀐 거 같은 느낌. 네. 다 올리면 다 올렸는데도 별로 과하진 않고. 그러니까 재즈 스타일의 사운드와 락 보명을 동시에 케어 가능한 그런 사운드. 와우. 뭔가 막 엄청 빈티지한 느낌 같은 거는 없기는 한데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장르적인 범용성은 진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타네요. 네, 좋아요. EQ 먹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여기서 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이걸 돌려볼까요? 이게 하이 로우.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가볼게요. 어우야. 하이를 깎아볼게요. 난리났다. 이렇게 빠지고요. 극단적으로 하이에 로우 없고요. 이번에 로우에 하이 없고요. 이렇게 장난 아니다. 와우. 강력한 피지컬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네요. 네. 톤 가변성이 너무 그렇습니다. 진짜 뛰어나고 거기다가 기본 피지컬 자체가 좋은데 가변성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아 요거 한 대면은 뭐 다 되겠다라는 느낌이 진짜 드네요. 거, 네. 네,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센티치가 좋아하는 베이스는 아무래도 뭐 빈티지에 특화되어 있는 베이스를 더 좋아하긴 하시지만 근데 저도 그래도, 이런 게 좋아요. 그렇죠. 일을 할 때 어떤 편의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짜이죠 이런 거. 뭐 좀 다르게 좀 더 쨍쨍하게 안 돼요? 짱짱하게? 오 이렇게 막
뭐 팬더 베이스 이렇게 이제 뭐 올드 팬더 들고 있는데 재즈 베이스 들고 있는데 더 힘 있는 톤 안 돼요? 네, 안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런 건 이제 부족하네요. 이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얘는 네, 악기 한 대면 거의 다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활용도 좋은 것 같아요.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슬랩할 때는 네 슬랩할 때는 요거 EQ를 전체적으로 스택 둘 다 조금 올렸고요. 락 한번 해볼게요. 네, 락이요? 네, 저 개인 네. 잘 봤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네. 자, 한줄평은 저희가 예전에 드렸던 게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유지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딱 1년이네. 2020년 8월 26일 날 했고 오늘 8월 25일이잖아. 대박. 정말 1년 만에 하는 거네. 이거 신기하다. 승채 씨가 그때 새로운 10점 베이스. 저는 스카이 하이 이렇게 해서 10.0 9.5가 나왔어요. 점수 드려 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진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4 해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9.5. 아, 너무 아깝네요. 제가 아 80점 넘어도 장담 못하게 했는데 79.5가 나왔네. 아이, 너무 아깝다. 제가 약간 디자인 점수 1점만 더 줬어도. 저희 사실 사도스키 소리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한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조작을 하려면 내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15점으로 고친 다음에 80점을 맞췄어도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수정하지 않고 79점으로 가겠습니다.
승진 씨하고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운드. 승진 씨가 33, 저는 30. 3점 차이네. 아, 그리고 디자인 4점 차이. 18, 14. 승진 씨는 사도스키 디자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랑 편의성 쪽에서는 제가 더 높게 줬습니다. 제가 1점씩 높았고요. 그래서 총점은 82, 77, 79.5. 높은 점수. 아주 고득점이에요. 아주 고득점인데 이게 80점을 너무 아깝게 못 넘어서 좀 아쉽네요. 이게 아무래도 사도스키 중에서는 점수가 제일 잘 나올 여지가 많았던 기타라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현이에요. 가격이 뭐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5현이 점수가 잘 나올 만한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80점 넘은 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발 5현. 그 다음 시간에는 애쉬. 제발 5현 좋아라. 사실 이게 사장님이 재즈베이스만 3개 올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재즈베이스가 점수가 제일 잘 나오거든. 웬만하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스쿼드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라인업 재즈로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윤으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